황은수 위원장님. 내가 예, 됐어요. 예, 됐어요. 서 있어요. 서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안서 되는데. 됐는데. 그 다음에 준비 됐죠? 우리 나가셨어요? 뭐 준비됐습니까?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전국 약 1만여 조직이며 대부분 권리당원으로서 오늘 참석하신 현장 대표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전인수 수석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지영현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황은숙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재창모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규수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규동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심상철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박영규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유우연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김정재 경기지역 의장님 오셨습니다. 저는 전국총연맹 위원장 배성춘입니다. 다음은 전국공무직노동자총연맹 부위원장님께서 지지선언 및 낭독이 있으시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조합 총연맹 김부겸 후보 지지 선언문. 우리 전국 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조합 총연맹은 공무원들과 함께 민생 현장을 누비는 대국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곳곳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과제를 완수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터는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갖추지 못해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감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는 올해 공무직 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오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나 기대보다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맹은 정치권에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우리의 수권을 다루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 여당 당대표 선거에서 공무직 법제화를 비롯한 주요 현안들을 진지하게 바라볼 후보의 당선을 마음속 깊이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의 압도적 승리를 안겨준 민심은 노동 존중 사회, 차별 없는 공정 사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였다는 사실을 준엄하게 인식하고 있는 후보가 당대표 자리에 올라야 한다는 시대의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은 공무직이 업무와 신분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함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공제 제도 및 복지 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도 요청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실현해 국민 통합을 달성하겠다는 현 정부의 과제와 조금의 다름도 없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국민 통합이라는 가치에 헌신한 여당 대표의 의지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공무직 1만여 노동자는 김부겸 후보를 지지합니다. 김부겸 후보는 행정안전부 장관 재직 시 공무직 노동자에게 따뜻한 관심은 물론 진정으로 함께 걱정해 주었습니다. 공무직에 관한 법률 마련 및 대한지방행정공제법 개정에도 함께 노력하자고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김보겸 후보의 정치 역정을 보면 군사독재의 서슬퍼런 폭정 아래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험지 출마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국민통합이라는 가치에 평생을 바쳐온 김부겸 후보에게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의 수건을 담아 지지를 보냅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촛불 민심이 현실 사회에 구현되기 위한 최종 국면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입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고자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뜻을 모아 김부겸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뛸 것입니다. 우리 작은 호소가 울리고 퍼져 전체 노동자와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넘어 국민 모두의 희망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전국 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조합 총연맹.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부겸 지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